한국 YWCA가 창립 95주년 기념예배에서 과거 역사 속 잘못된 행적을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YWCA는 95주년 회개와 고백의 기도에서 일제의 침략 전쟁에 침묵하고 조국의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내몰리고 소녀들이 짓밟히고 있음에도 눈을 감고 귀를 막음으로써 정의와 평화, 생명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밝혔습니다. YWCA는 또 독재 정권의 탄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싸우던 이 땅의 청년, 노동자, 농민들이 희생될 때 온전히 이들과 함께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